오늘 신동엽의 300에서는 미혼 남녀 탐구 생활을 해요. 한껏 멋낸 언니들 150명과 눈 돌아가게 멋있는 오빠들 150명이 나온다니 끝까지 본방사수해야겠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남녀의 마음. 지금부터 신동엽의 300 미혼 남녀 탐구 생활에서 몽땅 알려줄 거예요. 신동엽의 300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상식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대표 300인의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도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산뜻한데요. 바로 오늘은 미혼 남녀 특집입니다. 아, 미혼남 150명 그리고 미혼녀 150명 총 300분이 지금 나와 계신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신동엽의 300 미혼 남녀 특집. 아, 300 생긴 이래도 가장 예 지금 그죠 풋풋하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예. 아, 에너지가 참 좋네요. 어, 좋죠. 네. 예. 오늘 그 앞에 계신 남성분들의 에너지를 싹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요. 미혼 남녀 특집이기 때문에 뭐 버튼권은 없지만 예,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특히요 여자분들이 그 남자한테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동엽의 300 미혼 남녀 특집 오늘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미혼남 대표이자 연예계 대표 훈남 태희 어서 오세요.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죠? 소스라치게 놀라셨죠? 예,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혼녀 대표입니다. 낸시랭, 어서 오세요. 저도 예, 항상 화면에서만 보던 애 걔 맞나요? 아, 그럼요. 저의 너무나 유명한 제 두 번째 동물 애완동물 예. 쿠쿠 셨네요. 아, 오, 예. 오,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 얘 이름 쿠쿠 셨넬.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좋아해요. 제가 왜냐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서 아~ 예, 그래요. 태희 씨, 태희 씨는 뭐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잘 파악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좀 상담 같은 거 친구들 상담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네. 저는 거의 다 맞췄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차서 왔는데요. 예. 오늘의 문제가 좀 기대되긴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따라 또 스타일이 예, 특히 파마 되게 잘 됐어요. 예. 라운드 1 자, 오늘은 미혼 남녀 특집이니만큼 저희가 좀 독특하게 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미혼 남성들 150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안 누르셔도 돼요. 버튼 안 누르셔도 됩니다.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은? 1번 완전 청순녀. 2번 완전 섹시녀. 자, 여러분. 둘 중에 한 명하고 사귀라고 하면 누구와 사귈 것인지. 자, 지금 막연하게 아 가만 있어봐 청순한 사람 물론 괜찮고 아 섹시한 사람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래서 300 역사상 처음으로 네. 실제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저희가 나와요? 예 미리 예 준비했습니다. 자, 좋아요.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1번 완전 청순녀 나와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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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예, 청순의 대명사죠. 긴 생머리를 계속 뒤로 넘기고 있는. 예. 자,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저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청순하고. 아유, 청순해요. 예, 화장도 진하게 안 한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완전 섹시녀 나와주세요. 선호하는, 내가 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은 완전 청순녀. 2번 완전 섹시녀. 물론 예, 약간 청순한 듯 하면서도 섹시미가 풍기는 여자, 뭐 그런 분들을 선호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저희가 보기를 드린 겁니다. 150인의 마음 눌러주세요. 자, 청순녀를 선호하는 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완전 청순녀를 좋아한다라는 분만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테이, 낸시랭 두 분 선택해 주세요. 아, 자,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태희 씨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사귄다면. 네, 저는 사실 약간 섹시한 여성을 좋아하는데요. 예. 근데 완전히 앞에 붙으니까. 예. 그렇죠. 완전 섹시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고요. 저는 완전 청순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누르신 분 중에서 섹시녀. 당연히 섹시녀가 더 좋지 않나. 섹시녀 누르신 분. 159번.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159번. 예. 자, 159번. 자, 159번. 자, 죄송하지만 앉아주세요. 예. 앉아서, 예, 앉아서, 편안하게. 자, 섹시녀가 좋아요? 159분이 굉장히 섹시하게 생겼어요. 예. 청순함은 공 같은데, 섹시함은 여우 같아서, 아. 언제나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글쎄요, 예. 어떤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인의 마음, 보여주세요. 자, 1번 완전 청순녀, 2번 완전 섹시녀. 자, 청순이 맞나요? 섹시가 맞나요? 자, 150명 20, 30대 미혼 남성들에게 여쭤봤습니다. 1번 완전 청순녀, 2번 완전 섹시녀. 청순이 압도적으로 맞나요? 아, 그것도 아니고. 아! 오! 예. 자. 예, 150명 중에서 105명.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2 네. 이상이 청순녀를 선호했고요. 좀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게 섹시하고 사로잡을 것 같잖아요. 예. 확 잡아먹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청순녀를 오히려 선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외적인 거에 굉장히 속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이런 분일수록 심장이 약간 유리로 만들어져가지고 겁이 더 많고 이럴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적인 건 굉장히 이렇게 야리야리한데 더 강하고 더 세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는 이렇게 쉽게 판정짓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승신 씨는 네. 청순녀라고 생각해요? 섹시녀라고 생각해요? 전 가정주부죠, 그냥. 아, 네. 네. 아, 그냥 주부? 네. 예, 예, 예. 뭐, 그래.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김나영 씨는요? 저요? 글쎄, 어떤 거를 만족시켜드리면 될까요? 아, 예. 어우, 섹시한 눈빛.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남성분들은 3분의 2 가까이 청순녀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번외 경기로 잠깐 빨리 한번. 자, 나는 이런 남자가 더 좋다. 1번 꽃미남, 2번 근육남. 근데 잘 예.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직접 좀 초대를 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 예, 예. 자, 우리 근육남, 근육남. 근육남, 근육남. 근육남, 근육남. 복근, 복근 보내주세요. 자, 근육남. 근육남.
자, 오! 근육 나온 근육. 자, 182번. 182번 잠깐 나오고. 오! 182번 꽃미남이에요. 꽃미남이에요. 자, 우리 182번 정말 꽃미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꽃미남이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본인은 뭐 인정하세요, 어느 정도? 네. 아, 그래요? 예. 어. 그래, 아니,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예. 얼굴을...